네. 아,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두 분을 모시고 아, 유학의 뿌리를 찾아서 프로그램을 또 진행하게 된 저는 김광수입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아, 오늘 광상입시문 중에서 오신 두 분 대화를 나누겠고요. 또 우리 유학은 아, 공자님께서 집대성한 학문입니다. 거기에 그 유학에 맞는 문중이 광상김씨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예. 예, 예. 예. 아 그래서 그 지금 오늘 몇 회차 지금 이 자리를 갖고 있는데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김알지 시저 조상서부 그 저 신라의 또 우리 평장동의 시조공 또부터 또 족보의 근사후일 또 순종 1909년도의 민족법 그런 여러 가지를 또 김부식에 관한 얘기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또 해주셨고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지금 광상김씨 문중에서 하고 계신 또 사업이 있죠?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모시고 하는데 이제 인사를 한번 아직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께. 예. 다 같이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드릴까요?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좀 또 해 주시죠. 예, 도의사님. 뭐. 예. 오늘 또 네 번째 시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대담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광주에서 이렇게 새벽부터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광상김 씨의 궁금한 점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최선을 다해서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오늘 네 번째 시간을 가지시면 뭐 충분히들 다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건가요? 예, 예. 생각하고 계셨던 거를 다 충분히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우리 전자족보 좀 자랑을 합니다. 아, 전자족보요. 예, 예. 예. 또 전자족보까지 가려면 또 몇 가지를 또 거쳐야 되겠죠. 예, 예. 아, 지난 시간에 그 등과에 관해서 설명을 하시다가 시간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렇죠? 예. 예. 등과 먼저 짤막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요. 예. 조선 시대하고 이제 고려 사이에 예, 예, 예. 예. 누구나 인터넷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간단히 설명하자면 그 문과 급제에다가 조선조에서 우리가 한 270명, 무과가 294일. 그런데 무과 기록은 그 조선조에서 800여회를 봤는데 그 기록이 현존하는 기록이 30% 정도도 못 남아있거든요. 예. 그 30%에서 294일이기 때문에 800%를 다 찾았다면 네. 이번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훌륭한 집안이십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사마방목에 그것도 기록이 다 온전하지 못한데 거기에 합격하신 분들이 성원 진사까지 하신 분들이 1,000명이 넘고요. 예.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단하신 그 네. 그리고 이걸 한 말씀을 또 드리자면 네. 우리 광상임 씨가 그 평장동에 가면 광상임 씨 역사관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네. 예. 타 성씨들은 그 역사관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 예. 우리는 뭐냐면 혹시 그 역사관이나 그 평장동에 있는 그 자료를 좀 가져오셨나요? 예예예. 예, 예. 예, 그러면 우리 저기 여기 PD가 좀 그 자료 화면도 좀 예예. 예. 우리 요 대화할 때 띄워주도록 저기 부탁 좀 드리겠고요. 예예. 예, 예. 네네. 우리 역사관은 에. 훌륭한 조상님과 찬란한 역사가 있어 우리들은 이렇게 당당할 수 있습니다. 네. 비록 공간은 좁고 시설은 열악하지만 사진 한 장, 기록 한 페이지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우리들만의 것이기에 자랑할 수 있습니다. 동방 이하의 종사, 조선 예하의 태도로 추앙받는 결의의 큰 스승님의 의리 여기에 있고 굴절과 타협을 거부하고 명분과 치조로 일관했던 우리 조상님들의 숨결이 이곳에 있기에 우리들은 자랑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자자 손손들이 자랑스러운 전통과 빛나는 문화유산을 대물림하는 정신문화학습과 학습의 요람과 명문가의 명예와 긍지를 심어주고 부끄럽지 않는 후손으로서의 사명감을 천천히 좀 읽어주세요. 함양시키는 산 역사 교육의 현장이 여기에 있기에 우리들은 자랑스럽습니다. 아이고, 예. 그렇게 역사관 네. 앞에 붙어 있고, 네. 그 다음에 아, 역사관 앞에 붙어 있는 문구예요. 예, 예. 네. 예, 자랑 있고, 그 다음에 광상님 씨는 이래서 명문 화벌이다. 네. 그 길이 A4 용지로 두 페이지 길이 광상 씨를 한껏 자랑해 놓고 있습니다. 아, 역사관 앞에.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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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저 고향을 떠나본 보지 않으신 분들이라서 이 시청자 여러분이 좀 못 알아듣는 말투가 나오면 어떨까라고 걱정을 했는데 뭐 읽기도 잘하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뭐 걱정이 없겠습니다. 예? 그렇게 잘 하시는데 괜히 미리 걱정을 하셔서 예. 그럼 역사관에 그렇게 또 준비가 다 돼 있어서 네. 그 광김의 역사라 그러면 뭐 거기 대한민국의 역사도 조금 좀 포함이 돼 있을 거고요. 네, 그렇게 예,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뭐 관람객도 좀 많이 오고 이렇게 네. 예 봉심도 네. 오고 네. 그렇게 합니까? 예, 네. 아. 1년에 약 그 탄여간 수가 몇만 명 정도 하립니다. 아, 그리고 예. 봉심 성금 금액이 한 천만 원 정도 됩니다. 네. 그 봉김 성금은 만 원도 내고 천 원도 내고 네. 그렇게 내놓고 간 네. 돈이. 네. 예. 그래서 그런 것이 역사관이 아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훨씬 낫구나. 네. 그런 자부심을 갖습니다. 네. 아이고 참 그 개인 그 사가의 문중 사가의 문중에 그렇게 역사관까지 또 있고 그 문화재도 그 안에 있고 그 뭐 어느 문중보다 이제 확실히 더 버금가는 문중으로서 막 그 정말 열심히들 일을 하고 계시네요. 예, 예, 예. 네, 그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렇게 네. 사가에서도 이렇게 네. 그런 문화를 유지하고 또 우리 그 유교의 발전을 위해서 네. 이렇게 열심히 해주는 네. 곳은 보기 드문 문중이고요. 네. 아 제사도 물론 시제도 잘 지내시고 예, 예. 예 그러면. 그 문중에는 그럼 연예인은 또 요즘에 유명인사는 누가 있습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연예인만이 아니고 100명 정도 된답니다. 아, 아 지금 현재 활동하고 연예인 뭐 말고도 예, 또 뭐 예. 누구 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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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저 전국유사께서는 예, 예. 또 잘 유지 관계 예. 유지를 하고 계시겠죠? 요즘 그 TV에 잘 나오시는 김원중 그 광상김 씨가 네. 그분들도 우리 광김이셨고 그다음에 요 근래에 전 총리님 김항식 예. 총리님도 네, 우리 광김이시고요. 예. 네. 그다음에 우리 천주교를 대표하신 추기경 네. 김수환 추기님도 우리 광김이십니다. 아. 근래 또 김성한 가수 잘 나가고 있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트로트계에 또 잘 나가고 있습니다. 또 그분 연락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아니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사에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있고요. 네. 또 옛날 배추머리 하면 유명하셨던 김병조분. 네. 예, 요즘 그다음에 철학으로 최고이신 도울 김용옥 선생님도 저희 광김이십니다. 아, 그분 두세요? 예예예. 예, 예. 아. 손으로 헤아릴 수 없는 우리 일가분들이 네, 굉장히 네. 이 사회 활동에서 사회 또 뭐 장관으로 계셨던 분도 계시다고 그러고. 예예. 전 김화중 장관이라 아니면 김화중. 아, 예. 김화중 그 장관이. 복지부 장관님. 그다음에 아. 또 농림수산부 장관 김성. 우리 김성훈. 그, 네, 김성훈 장관님 네, 계시고. 그러세요. 김성호 복지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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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더 가면 시간이 안 되겠습니다. 네, 아유, 네, 일단은 네. 훌륭한 집안으로 네. 이제 그 시청자들이 판단을 해 주시겠고. 네, 네, 네. 네. 그럼 지금은 거기에서 이제 전 족보도 이제 종이 족보의 시대는 끝났다 이러면서 뭐 끝난 건 아니겠죠. 예, 병행해서 예, 가는데 예, 예, 예. 이제 전자 옥편을 그 문중에서 만드셨다 그래요. 예, 예, 예. 그럼 전자 옥편의 족보의 예. 의미는 뭐고 또 예. 종이 족보하고 틀린 점은 또 무엇이고 다른 점은 무엇이고 예, 예, 또 예. 앞으로 전자 족보가 어떻게까지 개발이 되고 진행이 저 발전을 하겠죠. 발전하면 예, 예, 예. 또 그것을 접하는 그 종원들은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고란 대체적인 그 전자족보에 관해서 좀
전국유사께서 설명하시겠습니까? 예예예. 예, 예. 그것도 전문이신가 보죠? 예예. 예. 전자적 보면은 정의 시대하고 지금 전자 시대하고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정의 적보로 이렇게 수보를 했을 때는 20년 단위 또 멀게는 30년 단위로 이렇게 수보를 했었거든요. 정의 적보는 예,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설령 내 손자가 태어났더라도 입보를 못한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입보를 하려면은 20년 아니면 30년 기다렸다가 이렇게 네. 하는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자적보는 실시간으로 언제라도 오늘 내 손자가 태어났으면은 내일 우리 그 대종적으로 연락해가지고 업데이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졌습니다. 아, 대종적으로 연락을 해야 되는군요. 예, 예, 그럼 제, 거기 담당자가 있습니까? 예예, 예, 제가 직접 맡고 있습니다. 아, 예, 예. 접수를. 예예. 예, 그래서 그 예전 같으면 종이족보 예전이라면 이제 종이족보인데 예. 거기에 오늘 마감이 끝났으면 내일 태어나는 애는 못 들어가는데 예. 전자족보는 오늘 마감하는 것이 없다. 계속 예. 진행 실시간으로 예. 언제라도 계속 ING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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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태어났어도 오늘 입보하면 되고 예. 그럼 뭐 조금 비용도 드나요? 예, 비용은 좀씩 이제 부담하고 인터넷 사용 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들어가니까 예. 좀 부담하시면은 예. 요즘 주민들도 출생신고 하는 것 같이로 하면은 예. 예. 적보가 그런 식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지금 전자적보에다가 예. 지금 관심이 많으실 텐데 예. 타종중도 그렇고 예. 광김 지금 보시는 분들이 예. 다도 그 전자적보에 올라가 있는가 예. 확인을 해볼 수 있는 방법과 예예. 또 빠졌다면 어떻게 입보를 하나 이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예예. 상당히 그 도움이 되겠네요. 서로 예예. 양측에서. 지금, 예, 지금 현재 그 전자적보에 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우리 그 박사님께서 21년간 자료를 축적해가지고 우리 광김 잠깐 죄송합니다만 예.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 광김 1200 역사를 갖다가 천여 페이지에서 누구나 다 언제라든지 연구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설해놨습니다. 그리고 개통해놨습니다. 그 보시려면은 들어가시면은 다음이라든가 인터넷에 광산김.com을 쳐가지고 클릭하면은 그러니까 예. 광산김, 광산김은 한글로, 한글로 치고, 치시고 예. 광산김.com 예, com 예예 예, 아, 그렇습니다. 그렇게 들어가면 돼요. 예, 그렇게 들어가시면은 광산김씨 대종중이 나옵니다. 예. 거기에 클릭하시면은 광산김씨 홈페이지가 화려하게 뜹니다. 아. 거기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그 족보 열람이라는데 확인해 보시면 족보 열람 예예 예, 족보 열람에 예. 들어가셔가지고 자기 이름과 자기 아버님 그 이름만 치시면은 그 찾아보기 누르시면 내가 엿보가 됐는가 안 됐는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쉽게 누구나 편리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손자들이 할아버지의 그 족보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전에는 그냥 전자적보 하면 들어가는 것도 아주 어렵고 귀찮고 예. 그래서 했는데 예예. 지금은 뭐 손자가 아니라 본인 어르신 본인들도 찾아가기 쉽게 만들었단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산김 김 .com을 그 스마트폰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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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면 뭐 족보가 내 손 안에 있소이다 이거네요. 예예 예, 그렇습니다. 네. 예 모바일 랩이라든가 아니면 컴퓨터 앞에 있으면 컴퓨터 앞에서라든가 예. 언제라도 이 자기를 확인하고 우리 광산김씨 역사에 대해서 알고 싶은 점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언제라도 그 사이트로 들어가가지고 공부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광산김씨에서는 이것을 작업을 하면서 효사상을 전파해야 되겠다. 효? 예, 효를 예, 예. 먼저 최우선이 쓰고 손자들이, 젊은 사람들이 언제라도 들어가서 우리 역사를 공부할 수 있게끔 이렇게 홈페이지를 구성해놨습니다. 아, 예. 한마디 내가 덧붙이자 보면 예, 네. 족보라는 것은 옛날에 한문으로 만들어져갖고 한문을 모르면 족보를 한문, 못 한자? 예, 예. 족보를 못 봤습니다. 예, 예. 그러면 요새 현대 세대는 한글 세대는 한문을 잘 모릅니다. 예. 그런데 전자 족보는 한문, 한글을 전부 병행해놨습니다. 네. 가로 안에다 전부 넣어놨습니다. 아, 한자를 다 병행을 예, 했군요. 한자를 모르더라도 네. 그걸 볼 수가 있고 또 그 안에 내용을 보면은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그 관직이라든지 제도를 네. 임명이라든지 그런 걸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했는데 그 아내가 그 조선시대 관작 제도 인명사전 그런 것이 다 들어있고 5편도 하나가 다 있습니다. 네. 네 모르는 네. 글자는 뭐냐면 다 해가지고 찾아보기. 예. 네, 그 양이 찾아보기 5편. 예. 아. 관직을 뭐냐면 참봉을 했다면 참봉이 뭐냐 아. 관찰사가 뭐냐면 아. 때리면 답이 다 나와본다 이제. 아, 예. 그래서 누구 도움 없이 여기서 자기가 찾고 전 궁금하면 문중으로 연락해 주면 문중에서 대답을 천천히 다 해드리게 됩니다. 게시판이 자유 게시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소통을 바로 그 옛날에는 일방적이었는데 이제는 쌍방입니다. 문중에서 만들어놓고 너 이대로만 알아 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원래는 우기에서 의견 소통까지 예, 예. 그렇게 대화 갖고 있고 예. 그 양이 얼마만큼 들어있냐 현재 들어있는 것이 1000페이지짜리 A4 용지 1000페이지짜리로 약 뭐냐면 100번의 글이 그가 실려 있습니다. 1000페이지짜리 글이 100권이. 100번. 예. 예. 그러면 그 수도 현재 광상김 씨가 완전히 다 등재 안 돼 있다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고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예. 그러면 앞으로 50%가 되었으면 50%가 더 해야 되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는 그 무거운 책을 광상김 씨가 1000페이지짜리 100권을 갖고 다닐 수도 없고 네. 외울 수도 없고 그렇게 하던데 이제는 컴퓨터에서 휴대폰에서 바로 즉각 확인이 되어본다는 사실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뭐냐면 현 시대에 이거 지금 뭐냐면 인공지능 시대라 가지 않습니까? 예. 인공 시대에 발맞춰서 나가고 있다. 광상김 씨가 네. 그 역할을 이번에 전자족보를 하는데 우리 그 연택 전공 유사님이 대단히 크게 뭐냐면 그 공헌을 하고 있다 계신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예, 있겠습니다. 예, 예, 고맙고요. 아 그러면 그 우리 전공 유사께서 김연택 전공 유사께서 이렇게 그 처음부터 전자족보에 관여하셨겠죠? 예, 예. 만드는데 예, 예. 그러니까 그 경험이 예. 해 보니까 타종 중에도 권할만 한 것이 전자족보입니까? 예, 예. 어떤 문중이든지 이 전자족보를 함으로써 예. 이제는 그 어르신들이 보는 것이 아니고 손주들이 보는 이 책으로 생각하고 언제라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이 족보가 돼야지만이 우리 그 문중의 역사를 어려서부터 이렇게 공부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조상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아 그런 기록까지 예 그런 네. 기록까지 다 수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겠네요. 종이는 한정된 판이라서 늘려서 들어가지도 못하지만 예, 예. 아, 전자족보는 그 지면을 쓰는 거를 예, 예. 그 한없이 집어넣을 양이 되는군요. 예, 예. 그 부분에도 한 말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종이족보는 비용을 생각하기 때문에 관직도 사무관 이상 또 예. 선생님도 교장 선생님 이상 상도 대통령상 이상으로 제한을 했거든요. 아까 예, 예. 아 지면이 부족하니까 예, 예. 지면이 늘어나면 돈이 예. 아까 그 수지가 예, 안 맞으니까 예, 예. 문중도 경영이라는 것을 계산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전자족보는 컴퓨터는 무겁다고 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냐면 예. 보성군 향교사 상을 받았다. 내가 전라남도 장기대에 가서 입상을 했다. 그런 것도 본인이 희망하면 아, 다 기록해버립니다. 할 수 있다. 예. 예, 예, 고맙습니다. 그래야 그 본인들이 예. 그러니까 자기 역사가 이제 예. 역사를 남길 수 있다. 족보의 친근감을 가져줍니다. 예. 예. 그렇겠네요. 예. 정말. 개인적으로도 자랑하고 싶은 거를 좀 늘 수 있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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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만 예, 예. 이제 너무 작은 것까지 자랑하면 예. 미덕은 아니니까 이제 예, 그거는 예. 저 그 중간에서 관리하시는 분이 예, 다 예. 컨트롤 해주셔야 되겠고 예, 예. 그러면 그것도 이제 비용도 족보를 만드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또 그걸 관리하는 데도 비용 왜냐하면 그 시청자 여러분이 아 그거 좋겠구나 근데 비용이 많이 들면 또 관리하는 비용도 들고 이렇게 되면 또 그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게 규격으로 뭐 얼마가 있나요? 예, 예, 예 그 말씀 드릴게요. 네. 사실 저희 그 문중에서는 우리 일가님들한테 그 될 수 있으면은 적은 비용으로 입보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광상김 씨의 자금증을 가질 수 있도록 요즘 그 주민등록 초본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수수료 정도만 이렇게 해가지고 아. 자기네들 그 이력 사항을 옮길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족보 입부할 때는 많은 비용이 아닌 1인당 만 원씩만 하더라도 입표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담 없이. 예, 부담 없이 네. 누구나 네. 우리 광김의 자존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 만 원이라도 안 받으면 그냥 무작위로 막 그 질서 없고 그러니까 예, 예. 그 질서를 찾는 그 비용이라고 보면 예, 되겠네. 예, 관리 비용입니다. 그치? 예. 예, 예. 아이고 예. 훌륭하게 머리도 잘 예, 쓰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전자 족보 쪽으로 가면서 우리의 족보 문화가 달라지고 예. 또 종중에서 그 자기 문중 사람들을 관리하기도 좀 관리라기는 뭐하지만 우회를 돈독히 하는데도 좀 그 한몫을 하게 돼 있겠네요. 네. 전자족보가 그래서 내가 광산깁씨지만 그 몇 대 손이고 또 아직도 못 찾은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중간에 끊겼더라도 윗대조의 거를 치면 자기 그게 나오겠네요. 이렇게 됩니다. 이 족보라는 것은 아무나 쉽게 고쳐버리고 만들면 안 되니까 예. 대종 중에 예. 홈페이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아 대종 중에 예. 예. 홈페이지 아. 운영위원회를 예. 전공유사님이 책임을 하십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홈페이지 운영위원회 그분들이 그 알지 못한 부분은 문중 장로들 원로들한테 보사 연구위원회라 해가지고 예. 또 그분들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예. 아주 그 함부로 네. 할 수 없게끔. 네. 그래서 지금 그 전자족보 광김 전자족보의 그 장점을 많이 말씀하셨고 네. 또 긴 시간을 또 이렇게 하니까 그냥 네. 하고 싶은 말씀이 또 많이 예, 있으시죠. 예. 근데 예, 예, 예. 우리는 이제 한정된 시간에서 예, 예. 하니 그 전자족보에 대해서 좀 더 못하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네, 예, 예. 우리 예. 전자족보를 언제라도 광산김점 COM을 치셔가지고 확인해 보시고 내가 입보가 안 됐거나 내가 안 들어가 있으면은 언제든지 대종중으로 연락해 주셔가지고 입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그걸 관리하시는 분이 예, 예. 김연택 전공유사님 예. 본인이시죠? 예, 예, 예. 네. 예, 예. 그럼 대종중 114로 물으면 대종중 일반 전화는 나오고요.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해주시는군요. 예. 참 부럽습니다. 그 네. 타종 중에서도 이 우리 광산김 씨의 전자족보처럼 그 이제 종이족보에서 탈피해서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그 좋은 문화를 가지고 숭조 돈목하면서 예. 또 각 문중에선 시제라는 제도가 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때 뭐 서로 이제 그 이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면서 누가 모르는 이 우리 네. 일가라도 이름만 치면 아저 몇 대 누구라고 다 예. 일가가 나오겠어요. 네, 예. 네. 쉽게 그럼, 얘기하면 김연택, 김선수를 치고 이 두 사람 사이는 몇 촌인가? 그러면 거기서 컴퓨터에서 아, 여기는 400촌입니다. 예, 200촌이 예, 예. 그까지 나옵니다. 예. 예, 아유 두 분 먼 데서 오셔서 우리 저 광산김 씨를 또 자랑하시고 또 우리 시청자 분들이 여기서 무슨 좋은 또 힌트라도 찾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찾으셨으리라고 믿고요. 네. 또 다음에 좋은 기회 되면 또 다른 정보를 또 다른 그 질문을 가지고 두 분 또 한번 네. 다시 모시겠습니다. 멀리서 올라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